자자자자! 술게임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 술게임 전국 1타 왕사 김민우입니다. 자 일단은 마큐말로우즈 뭔 Guess up sorry Guess up sorry 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드디어 술게임 강의가 3강입니다. 3강이고 1강에서는 공동뮤지 앤트 바니바니 2강에서는 뭐겠습니까? 두부게임을 조져드렸고 3강에서는 저 뭐를 할까? 3강에서 여러분들께 이 술게임 개념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까 하다가 딸기 게임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터도 다가오고 특히나 이제 대학 신입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크말로 이제 술게임을 막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장 그래도 빈출이 되는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술게임을 갖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개념 강의로 아주 찰떡이지 않을까 싶어서 3강 딸기게임 앤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으로 3강을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그럼 바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마크말로 형식 똑같지 않겠습니까? 1강, 2강을 꼭 선수강 하시고 3강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BGM부터 가겠습니다. 자 BGM인데요 부금 딸기 게임의 부금 보시죠. 딸기가 좋아 자 이제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의 부금 보시죠.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자 이런 부금으로 조져주시면 될 것 같으나 저 같은 사람 빼고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어쨌든 부금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딸기 게임하고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을 같이 가지?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맥락적으로 동일하고요. 마크말로 먼저 딸기 게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게임의 룰 설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마크말로 이제 제가 2강 때 2박자를 알려드렸어요. 1, 2, 3, 4. 자, 요 박자를 알려드렸는데 그 박자에 그대로 딸기를 실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딸기 몇 개 쌉소리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뭔 개 쌉소리냐 잘 보세요. 딸기 게임의 룰의 핵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마크말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딸기를 하나부터 쌓아가는 거야. 처음 부금을 외친 사람이 딸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딸기 두 번 먹겠습니까? 딸기 괜찮고 여기까지 괜찮고 세 번째 먹겠습니까? Let's get it, man. 딸기 자, 이런 식으로 오지게 지금 분필이 묶고 있어요. 괜찮죠? 빨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개까지 됐고요. 네 개 먹겠습니까? 네 박자에 네 개 그대로 딸기 실어주면 돼. 뭐라고? 딸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다섯 번부터는 약간 뒷박으로 밀리겠죠. 무슨 소리냐면 딸기 딸기 포인트가 뭐냐면 네 번에서 다섯 번으로 넘어갈 때 뒤쪽부터 쌓기. 뒤쪽부터 뒤쪽부터 딸기를 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6은 뭐겠습니까? 딸기 뒤쪽부터 쌓아줘. 뒤쪽 4박 끝나고 8박 치고 들어갈 때도 뒤에부터 쌓아. 뒤에부터 딸기를. 괜찮겠죠? 그래서 7, 8 그 다음 다시 7, 8번째 한 사람 그 다음 사람은 딸기를 7개 외쳐줘야 되는데 똑같이 떡이 딸기 다시 뒷박에서 조금씩 내려오면 돼. 괜찮죠? 여기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딸기 게임의 룰 설명은 끝났고요. Let's get it, man. 그럼 이제 마크말로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은 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유래를 찾기 힘들었어요. 지역마다 부금이나 룰에 관한 설명은 다양합니다.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되니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그러니까 마크말로 딸당수 참외인데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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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과일의 순서를 갖다가 미리 좀 암기하고 쳐들어가는 게 좋아. 이 다섯 개가 왜 나왔냐. 지금 이 룰이 왜 나왔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펼쳐지는 분들은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다섯 개인데 좀 집중해봐.
게임을 좀 점층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4박씩 끊어제 끼는 딸기 게임에서 5개의 과일을 함으로써 여기서 약간 지금 어려운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의 룰은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6개가 그 뭐가 되냐면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이런 식으로 이 개수는 우리가 4의 배수가 아니라 5개죠. 5개이기 때문에 다시 딸근이 들어옵니다. 딸기가 들어옵니다. 이 6째는 다시 딸기가 들어옴으로써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하고 여섯 번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5졌고요. 자, 룰은 끝났죠. 그러니까 마크말로 4박씩 끊는 그런 게임에서 5개의 과일을 조져버림으로써 약간의 어려운 정도 늘렸다는 그런 간단한 룰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으면, 자, 룰 설명에 더 이상의 의문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맹키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땐 요거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만 마크말로 집에서 프리스타일 랩 연습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고요. 제가 봤을 땐 공격 전략 하나 드리고 이번 3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전략 뭐냐? 빠른 박자로 물타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딸기가 좋아 이러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만약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들어가면 천천히, 그래서 딸기하고 다른 사람도 옆에 사람도 호흡을 맞추죠. 이러면서 도와줘 그 친구를. 자, 그럼 너는 영악하게 뭐야? 너는 만약에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좀 먹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딸기하고 하면 너가 이제 불딸기잖아. 그러면 갑자기 딸기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른 박자로 옆에 사람에게 물타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빠른 박자로 물타기를 때려서 바로 옆에 사람을 마시게 하는 그런 포스로 하면은 아주 아싸가 되겠죠. Let's get it, man. 자, 3강도 이렇게 찢어보았고요. 마크말로 이제 중간에 이제 보충 강의가 들어갈 거야. 피니 이거 애들 그냥 구글 아이디로 그 다 집어넣어준대.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의는 이제 술 빼는 법으로 제가 이제 한 3-4분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보충 강의가 들어가면 그것까지 잘 쟁여서 안정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수강 후기 뭐 DM으로 주시고요. 수강 후기는 DM으로 주시면 되고, 잘들 안정기가 했으면 좋겠어. 누가 가르쳤는데. 이상 술게임 1타 강사 김은혜였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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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